현수야, 아빠, 아빠, 아빠. 아이고, 잘 잤어? 아? 잘 잤어요? 현수사요, 방글방글. 잘 잤어요? 할머니 마사지 해줘요? 일어나야지. 오늘 많이 자네. 아빠. 아, 현수 이제 자꾸 일어나요. 오, 균형 잡네. 오,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현수야. 아빠. 아우, 그야. 막 넘어질 것 같은데 균형 잡았어. 이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오, 옆으로 짚고 옆으로 이동하려고 그래, 이제. 조심해. 오, 짚고 이동하려고 그러네. 응. 걸음마 연습하면 되겠다. 자, 현수야, 걸어봐. 앞으로. 힘들어. 하기 싫어. 힘들어. 연습했어, 많이 했어. 좀 쉬어. 아이고, 현수. 걷기 연습해요. 아이고. 아유, 아빠 따라 밭에 갈 거야? 에? 에? 열심히 할 거야? 아우, 열심히 걸어요, 요새. 운동 많이 해요. 어, 이제 금방 걷겠어. 응? 현수야, 금방 걷겠어. 오빠 걸어야 돼. 아빠 밭에 일하러 간다, 현수야. 빠이빠이. 빠이빠이. 저녁에 봐. 네, 조심 갔다 와요. 네, 어제 여기 트랙터 처음 구매해가지고. 로타리 한번 쳤습니다. 아우, 좋아요. 그냥 일의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깊숙이 들어가는 거 봐요. 오, 너무 좋아요. 이게 도둑 만든 거 구경합니다. 그동안은 엄마 풀 뽑아요. 그렇게 내리고 네, 아까보다 더 동그란 게 나오네요. 도둑아. 아유, 땅 좋다. 몸이 아세요? 로그나 몸이야? 부모님 고랑 어때요? 와, 고랑 너무 잘 나왔어요. 어, 너무 예쁘다. 뭘 해봐 좀 도와야 되냐? 이렇게 딱 만들면은, 어, 마늘 심으면은 딱 좋아요. 지난번 고랑 너무 안 예쁜데, 지금 너무 이렇게. 이게 현대 조끼니까 크고, 새로운 거, 어, 너무 좋아요. 어, 그렇게 마늘 심으면은, 빨리 심을 수 있고 더 편해져요. 손도 안 아파요. 지금 비닐 마늘 비닐 지금 어떻게 기계 맞아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한번 사이즈 조정하는 거 좀 힘들죠? 1m만 나가면. 네. 아, 지금 테스트 해보고요. 도둑과 같이 비닐 피복기. 지금 도둑 만들고 바로 비닐 피복이 합니다. 먼저 도둑 만들고 조금 파다가 오케이 스톱!
앞에 가보세요. 비닐 좀 잘 나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예쁘다. 오 평평하고 오 좋네요. 아 스톱 스톱 안 돼요. 깨지네. 깨졌다. 어디에 잘 안 맞아요? 왼쪽. 어? 아버지는 처음 이렇게 해야 흙 들어가는데 한번 도둑 만드니까 지금 다시 가면은 흙 넣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요. 지금 기계 아직 안 맞으면은 사장님 고정해 줍니다. 아, 사이즈 조금 왼쪽 가야 되겠어요. 기계 새로운 거 샀으니까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고정해야 돼요. 잘 맞으면 좋겠어요. 계속 비닐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잘 안 돼요. 너무 짧아서 그럴까? 비닐 사이즈 때문인 것 같아요. 다시 도둑 만들어도 지금 똑같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사프 한번 해야 돼요. 한쪽 잘 되고 한쪽은 미리 좀 짧은 것 같아요. 도둑 미리 만들었으니까. 지금 도둑 만든 거 좀 잘 나왔는데 조금 좀 높은 편이에요. 높아요. 높아서 비닐도 잘 안 맞추고 여기는 세부니까 이 꼭 나무가 마늘 심으면은 한 번 이곱 마늘밖에 못 심어요. 지금 조금 도둑 좀 더 낮게 만들고 비닐 더 잘 만들어주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고랑 잘 만들어서 지금 마늘 심기 진짜 편해졌어요. 매월 좀 도와주세요. 고생해요. 땅 너무 부드러우니까 심기 너무 좋아요. 지난번 심는 거 흙도 없고 풀 너무 많아서 손 엄청 아팠어요. 아, 이번은 기계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편해집니다. 아, 농사 덜 힘드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엄마 편하게 일합니다. 농사 고생하느라 엄마 많이 힘들었죠? 이제부터 좀 더 편하게 하면 좋겠어요. 농사하는 거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아요. 와, 트랙터 있어서 너무 빨라요. 30분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랑 정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와, 역시 기계 시대. 야, 요즘 현대적인 기계 써야 됩니다. 기계 없으면은 사람만 힘들고 효과도 그렇게 좋지 않나요? 잘 샀습니다. 트랙터 마음에 들어요. 와, 여러분 6시 넘어서 진짜 추워요. 지금 콧물도 나와요. 콧물. 아, 요즘 진짜 날씨가 많이 바뀌었어요. 낮에 그렇게 너무 춥지 않는데 낮에는 25도, 26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추워요. 와, 오늘 마늘 심고 고랑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 보세요. 여기는 마늘 양파 심으려고 지금 고랑 만들었습니다. 트랙터 있기 때문에 고랑 빨리 만들 수 있고 예쁘네요. 자, 오늘 헨스 오빠 진짜 운전 잘 하시고, 여기는 1시간 정도만 아니면 40분인가? 잘 모르는데 저는 아까 마늘 심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고랑 너무 예쁘시죠? 고랑 예뻐요. 도둑 말 만들 때 아버지 뒤에 삽 해야 됩니다. 왜냐면 비닐 사이즈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꾸 빠져요. 잘 됩니다. 아버지 뒤에 이렇게 도와줘요. 아유, 아버지도 고생하십니다. 이런 일 좀 힘들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기계 따라서 가니까 힘 많이 써야 됩니다. 와, 다 만들었어요. 오, 역시 큰 기계 있으니까 편합니다. ôi mẹ không còn đào đâu. mẹ để mai lấy máy cho con lấy máy làm à. ông ba nên sắp hè. 지금 도둑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기계 가서 쉬세요. 기계 쉬어요. 기계 감사해요. 기계.
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트랙터로 도둑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 재미있고, 나중에 편하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와, 도둑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되게 예쁘고 비닐 빨리 씌웠습니다. 네. 이거 점심 먹고 나서 비닐 처음 해본 건데. 처음 해봤어요? 네, 처음 해봤어요. 네. 그 장인어른하고 저하고 이제 그 기계 하는 사람 좀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아버지랑 웃기게 만들어요. 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예뻐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옆에 두둑 만든 거 봐, 이거. 어, 처음에 뭐. 예쁘게 막 처음. 잘 못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네, 많이 예뻐졌어요. 매달려는 롱량매야. 어, 너무 예뻐요. 네, 두둑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마늘 심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기 아까 마늘 심어보니까 어때요? 네, 좋아요. 장모님 어때요? 매달려 종류 도와요. 농 뭐이나? Nó nhỏ đất nó bị đất này nó không có cỏ như hôm nọ hôm nọ con làm mấy bé cái đằng chục cô thầy xin mời trời phe này chỉ năm con phun nổ mà nó do sốt nổ mà phát sao nó muốn soft soft thôi chứ chứ mà chỉ cần nó bù tơ rồi tăng chủ rồi à Rotary도 잘 쳐지고 저게 또 두둑도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어요. 딱 힘을 맞이 나죠. 네, 좋아요. 농사 잘 되겠어요. 네, 잘 되겠어요.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짐센스야? 네, 할아버지가 다 주시고 계세요. 센스야 재밌어? 소리 나오니까 어때? 오, 신기해. 오. 지금은 현수 움직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서서. 어, 다리 힘 키우기 요거 하기 딱 좋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 보행기 보조하는 거 이거는 지금 막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아줘야 돼요. 아유, 신났어요. 신났어요 현수씨. 현수야 신났어. 소리 나니까 오늘 정신없어요. 지금까지 소리 꺼놨었는데. 오, 다리에 다리 힘 들어가는 거 봐. 엉덩이 실룩실룩. 엉덩이 실룩실룩. 어이. 어이. 이 새끼야. 내꺼. 아이고, 여기 왔어요. 현수 뭐 보고 있어요? 집중해. 오, 와, 오늘 감자탕이네. 유, 옥수수, 이 옥수수가 왜 이래? 꼬다리 옥수수 먹다 남은 거, 저 뭐 팔고 남은 거구나.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아. 오늘 반찬 많이 없어요. 어, 공심채 아닌데 이거 뭐야? 케일 볶음. 케일 볶음. 등심 케일 볶음. 이건 오크라. 로콩. 오. 승란. 예? 승란. 예, 승란. 돼지고기 뼈. 돼지 뼈. 땅 승란. 땅 승란. 돼지 뼈 꾹. 많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땅 승란. 장인어른 장모님 맛있게 드세요. 봄에 안녕밤. 조심하세요. 장인도 많이 드세요. 네. 오, 오래간만에 찍어 먹는 것 같네.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다. 오, 좋다. 괜찮은데? 매워요? 아니, 그게 안 매워. 매운가요? 하도 안 맵네. 그냥 약간? 넣었다고? 응. 그런 말 안 나. 약간 감칠맛 나요. 오, 뼈, 뼈, 뼈. 뼈 잘 됐나요? 오, 30분 정도. 깡승란. 30분 정도 끓였어요. 깡승란? 베트남 이거 돼지 뼈국라고. 돼지 뼈국. 네. 근데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보통 이런 뼈는 감자이나 캐롯랑
단 옥수수 있잖아요. 그 그거 같이. 맛있다. 꼭 끓여요.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뭐한 예요 뭐? 딱히 해장국 해야겠는데. 네, 아버지도 맛있게 드시고 있어요. 맹왕 맹. 엄마도 맛있대요. 맛있어. 케일 볶음 맛있어요. 케일과 마늘, 소고기. 그러게 볶아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고 건강합니다. 이거 오크라. 맛있다. 잘 익었네. 뼈고 이게 뼈를 먹으니까 약간 매운 맛이 나네. 뼈에 매운 맛이 있네. 진짜? 입이 매워. 뼈를 먹으니까. 괜찮아. 고기가 신선하네. 맛있어요.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 네. 예.